2013년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. 지상 최대 쇼 신동의 심심타파 비스트의 I'm sorry로 시작을 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DJ 신동이에요.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. 너무 싫어. 나는 비가 싫어. 네가 싫어. 네가 정말 싫어. 잘 가, 가지 마. 자, 아, 정한울 씨가요. 그 장마 오면 찝찝함. 정말 싫어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목이 등장해요. 유 하셨습니다. 어, 목이 너무 싫어. 그 잘 때 귀에서. 어. 우지현 씨가요. 동디 오늘도 빵빵 터트려줘요. 습해서 기분 다운 하셨습니다. 아우 그러니까요. 이상하게 축축 처지죠. 저도 오늘 좀 축축 처져요. 저 오늘 해외에서 오늘 도착했거든요. 아우 오자마자 찝찝한 그 기분. 자 6918번님 시험까지 정확히 16일 남아서 시험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. 하하하. 시험 공부 때문에 눈도 나빠져서 안 쓰던 안경까지 다시 맞췄어요. 시험은 왜 있는 걸까요? 하셨습니다. 근데 뭐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히려 시험이 없으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매일매일 더 잘해야 돼요. 그것보단 차라리 하루라도 조금은 놀 수 있게 차라리 시험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뭐 이것도 저것도 그렇고 다 안 좋아요. 자, 0818번님. 대구는 아직 무더워요. 학교에서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줬는데 집에 오니 덥고 찝찝. 에어컨 대신 창문이 저를 반겨주네요. 너무 더워요. 공부해야 되는데 더워서 집중을 안 되고 비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라고 하셨습니다. 하, 또 이렇게 또 반대도 있습니다. 아, 또 그쪽은 또 덥네요. 저 밑에 지방은 아직 비가 안 오나요? 언제쯤 비가 오나요? 이번 주에 장마는 다 시작은 되는데 역장마라고 하죠. 서울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장마라고 합니다. 보통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장마인데 이번 연도에는 역장마라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. 아마 이번 주 안에 비가 쭉 내리긴 할 텐데 너무 많이 와서 다들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집중호우라고 해서 좀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. 문자로 함께 하실 분들은요. 샵 8002번 단문은 50원, 장문이나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추가되고요. 인터넷 미니는 공짜.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MBC 라디오를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, 사진, 동영상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광고가 아니지.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할 텐데요. 오늘 여러분 선행쇼 스타의 도전 이번 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도전자 바로 공찬 씨와 함께합니다. 그리고 공찬 씨를 도와주실 분 오늘 첫 번째 도전자였죠. 산들 씨도 함께해 주시는데요. 아하 이분들 아직 도착을 못하셨다고 합니다. 아이고 때문에 그래서 대신 정말 반가운 깜짝 손님과 잠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선행쇼 스타의 도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광고 듣고 올게요. 혜택 코코팜 볼트의 에너지와 심심타파 함께합니다.